자, 카라는 우리가 바이에스로 자른 게 있고, 그죠? 바이에스로 아닌 게 이렇게 두 개를 재단했습니다. 자, 푸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볼을 올려놓고 심지를 붙인 다음에 반드시 요거를 다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려줬는 게 지금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죠? 푸른 다음에 이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자, 바이어스 된 것부터 이렇게 먼저 사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시접을 이렇게 가름솔로 이렇게 다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려주고 난 다음에, 자, 카라 그다고, 또 요거 그다고,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고, 자, 여기서부터. 자, 칼라 요 지점입니다. 그죠? 여기가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되죠. 그죠? 요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박아줄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요거부터. 자, 여기서부터 칼라 요 끝에 요게를 먼저 박아줍니다. 자, 요 끝에 와서 요 코너 모서리 부분이 예쁘게 나오는 방법을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딱한 땀을 들었습니다. 한 땀을 들은 상태에서, 자, 요런 실을 하나 가지고, 실 보이나, 실을 조금 짙은 색으로 할까요? 안 보이니까. 자, 요거, 지금 칼라하고 칼라 두개 사이에 얘를 이렇게 실을 하나 밀어줍니다. 이렇게 밀어준 다음에 마지막 한 땀을 이렇게 넘겨주세요. 손으로. 그런 다음에 이 실을 두 개를 이렇게 모아서, 두 개를 모아서, 어디에 요 칼라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넣어준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박아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카라, 여기 끝점이죠, 그죠? 요 끝점에서 한땀 적게, 한땀 적게 온 다음에, 자, 다른 실을 갖고, 잡고, 자, 카라와 카라 사이에, 요렇게, 한 땀을 넣어주세요. 한 땀을 더 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자, 바늘이 꽂힌 상태라 해야 됩니다. 자, 사이에 실을 이렇게 밀어 넣어준 다음에, 자, 마지막 한 땀을 넘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들을 두 개를 이렇게 잡고, 요거 사이에 실을, 안쪽으로, 카라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라를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그죠?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박아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접 정리를 한번. 시접을 많이 남기지 말고, 한 0.5 정도만 남겨두고, 이렇게 시접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접을 0.5 그죠? 0.5 잘라준 다음에 요 바이어스로 잘랐는 거 있죠?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더 잘라줍니다. 한 0.2 정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층이 나게끔 보이죠? 그죠? 이렇게 층이 나게끔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층이 나게끔. 이런 식으로 시접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들을 이렇게 다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이거 얘를 뒤집을 때도, 이렇게 서로 시접을 좀 정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아까 우리 실 걸어 놓은 거 있죠? 그죠? 그 실을 이렇게 살살 당기면 요 각이 예쁘게 이렇게 각지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빼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시접을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반대 이렇게 꺾어서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밀어준 다음에 요 실을 살짝 당겨주면은 요 카라 끝이 이렇게 예쁘게 아주 예쁘게 빠져나오죠. 그죠? 자, 요런 식으로 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접을 갈라서 미리 안쪽에서 한번 이렇게 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다려준 번 밖에 안에서 다려준 다음에 카라 이렇게 다림질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카라를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자, 카라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면은 이제는 카라를 여기 문판에 카라를 이렇게 달아 줄 겁니다. 이렇게 달아 줘야 되니까 자, 안쪽에서 얘하고 얘하고 요렇게 되겠죠. 요거를 요렇게 뒤집어 문판을 안단하고 다시 뒤집어서 자, 요렇게 박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칼아 달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바이오스로 재단했던 여기 칼아 갈라진 부분이 찍었죠. 얘하고 어디하고 붙느냐 하면은 요 몰래 끝감, 몸판 끝감하고 얘하고 얘하고 일단 뒷목점을 한번 이렇게 고정을 시켜봅니다. 핀으로. 요렇게. 그 다음에 반대편 거는 여기 안단 뒷목점하고 요렇게. 자, 카라 중심. 카라 중심을 바이어서 잘랐는 거는 몸판 쪽에, 식스 방향으로 떴던 거는 안단 쪽에 이렇게 이렇게 달릴 거예요. 얘는 이쪽에 박을 거고 얘는 이쪽에 박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아까 몸판에 칼라 끝점 있죠, 그죠? 끝나는 점 거기서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어디에? 여기 꺾어지는 요 부분하고 뒤에 요게 요 부분하고 뒷목 여기 어깨쯤 여기 요렇게 위치가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박아보면 카라는 각각 하나하나씩 박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박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자, 가까이서 조금 당겨서 보면은 자요. 여기 아까 우리가 시접을 박지 말라 했습니다. 그죠? 안 박았던 시접을 여기 칼라 끝점하고 여기 딱 여기 맞도록 여기 벌어지지 않게 그죠? 여기 맞게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요핀 꽂아 놓은 데 있죠? 그죠? 핀 꽂아 놓은 데까지만 이렇게 박습니다. 어디 핀 끝까지 이렇게 했으면 자 노루발을 들어서 방향을 살짝 바꾸고 요 몸판 쪽에 이렇게 끝간 쪽에 거를 가위집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야만이 얘들이 방향이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어디 아까 여기 어깨점하고 여기 표시 넣치점 돼 있는데 있죠, 그죠? 요거 어깨점하고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뒷목하고 이렇게 맞는가 또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넣치점하고 어깨점하고 뒷목점. 어깨점이지. 뒷목점이 아니고 어깨점으로 해서, 자, 얘만 먼저 이렇게 박아주고, 그 다음에 아까 요게 보면 요렇게 각진 부분이 나와요. 그죠? 이 각진 부분에 나중에 여기를 가위집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거 요게를 가위집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딱 각지는 부분을 핀을 꽂아서 얘하고 어디 여기 칼라 또 각지는 부분하고 두 개를 이렇게 먼저 핀으로 고정을 시켜 준 다음에 자, 코까지 박았으면은, 자, 바늘 빼고 다시 노루발을 들어서, 아까 내가 가위집 줘야 된다 했죠, 그죠? 가위집을 바늘 끝에까지 이렇게 줘야만이 얘들이 이렇게 다시, 박을 수 있는 방향대로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칼라 끝점하고, 이게 칼라 끝부분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가, 요 코너가 잘 맞아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됐어요. 자, 한쪽을 보면, 요렇게, 격자로 요로서부터, 요런 식으로 지금 박혔습니다. 그죠? 요렇게 박혔고, 몸판 쪽에 보면은, 여기 가위집이 들어갔죠? 여기를 가위집 들어가서 이렇게 박았습니다. 자, 한쪽을 안단 쪽에 박았으면 마지막 이쪽은 어디 몸판 쪽에 다시 박아야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박아줄 겁니다.
카라가 조금 복잡하고 화면으로 보기가 조금 어렵지만 천천히 되돌려서 한번 보세요. 자, 요 꺾어지는 부분이랑 요게 각진 부분 요게를 펜으로 먼저 고정을 시켜놓고 자, 여기 칼라 끝점 맞죠? 고까지 이렇게 핀으로 고정시킨 데까지 먼저 박아줍니다. 다시 노루발을 들고 안쪽에 가위집을 살짝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방향을 틀면은 이렇게 맞습니다. 자, 어깨점하고 너치점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뒤 중심선이 맞는지 한번 뒷목줄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자, 여기도 어깨 코너 꺾어지는 부분 여기 각지는 부분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향을 틀어서 칼라 끝점이 이렇게 맞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칼라를 다 달아봤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요 부분, 우리 가위집 줬던 부분 있죠? 요거를 요렇게 잡아서 시접 정리, 요런 식으로. 요 각진 4개 다 같은 위치입니다. 요렇게 시접 정리.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이 또 시접 정리. 요것도 요거하고 이렇게 각진 부분 잡아서 여기는 갈집 단 좋네. 자, 네각을 요렇게 갈집을 줬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시접을 요렇게 갈라서 다릴 거예요. 칼라 지금 요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렇게 시접을 갈라서 다림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라가 요렇게 나오는 자, 카라 아까 요 박았던 거를 요렇게 갈라서 다린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시접을 요렇게 갈라서. 이렇게 갈라서 다려줍니다. 갈라서 다 해주고 반대편 쪽에도 마찬가지로 시접을 이렇게 갈라서 여기도 갈라서 양쪽 다 갈라서 다렸으면 얘하고 얘하고 잡고 이렇게 나중에 손으로 이렇게 떠줄 거예요. 자, 시접을 갈라서 다렸으면 한쪽은 칼을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나는 바깥에서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보도록.
이렇게 잡고, 요거를 손으로 한번 떠줘 보겠습니다. 자, 아까 카라를 이렇게 다렸죠, 그죠? 양쪽에 다렸는 거를 하나는 카라 안쪽으로 들어가게 잡고, 하나는 서로, 두 개의 시접을 이렇게 잡습니다. 잡아서 얘들이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손으로 살짝 이렇게 감춰주세요. 감친 이렇게 서로가 카라, 시접끼리 서로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니까 이쁘게 뜰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서로 이렇게 고정시킨다는 의미로 해주시면 됩니다. 중심 선으로도 맞추고 두 시접끼리 이렇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감춰주면은 바깥에서 봤을 때 서로가 카라가 따로 놀지 않고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들을 한번 다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카라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이실은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소매단하고 원피스 밑단을 한번 해볼 건데 밑단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공구를 손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옆 끝단 부분을 바이어스로 이쁘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쉬운 거 그냥 이렇게 시접을 안쪽으로 넣어서 그냥 박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밑단 다림질 했으면 이제는 요거를 그냥 박아 줄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밑단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가장 쉬운 밑단 접어서 박는 걸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미리 다리미로 이렇게 밑단을 다려준 다음에 이렇게 박으면 한결 쉬워지겠죠.
이제 끝에 왔어. 안땀까지 왔어.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한번 이렇게 박아주세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밑단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매도 이렇게 미리 다림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다려줄 거예요. 그냥 같이. 반대편 소매도 자, 이렇게 해서 밑단 소매단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는 단축구멍이랑 시접정리울개 안에 깨끗하게 실표떼기 있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단축구멍하고 단축까지 해보겠습니다.